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우리가 그 플륨구조론 얘기했었죠? 예, 맞아요. 네, 복습해봅시다. 플륨구조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지구 내부에서 열점이라는 걸 발견해서 이 열점이 마그마가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지진 단층 촬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부터 올라오더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열기둥이 거대하게 존재하더라.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플룸구조론이라는 걸 얘기하게 됐는데, 플룸구조론은 뜨거운 플룸하고 차가운 플룸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네, 둘 중에서 상승하는 건 어떤 플룸이에요? 뜨거운 플룸. 그렇죠. 뜨거운 플룸은 상승하고, 반대로 차가운 플룸은 하강하는 플룸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뜨거운 플룸이 그럼 지구에서 어느 지역에서 나타나는가 요거였는데, 일반적으로는 판에 무슨 경계에서 자주 나타난다? 그렇죠. 발사능 경계에서 주로 이제 나타난다 해서 해령에서 주로 나타나고, 또이 뜨거운 플룸을 발견하게 된 지역인? 동아프리카였고 아니, 아니죠. 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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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열점에서 뜨거운 플룸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동아프리카 일곱대가 있다고 얘기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차가운 플룸이 나타나는 지역은 어디였어요? 그렇죠. 판의 수렴액 경계 지역에서 차가운 플룸 나타난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30쪽, 교재는 20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살펴봤던 게 판구조론에서 이제 플룸구조론까지 넘어왔어요. 플룸구조론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어쨌든 플룸구조론이든 판구조론이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변보다 뜨거운 데가 있고 그 지역에서 마그마가 생성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마그마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거예요, 오늘부터는. 그리고 이 마그마가 굳으면 돌멩이가 되는데 이 돌멩이의 이름이 뭘까요? 암석. 그래요, 암석의 종류. 화성암. 마그마 암석. 화강암 같은? 화성암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화성암. 네, 그래서 화성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마그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그거 은근히 헷갈려요. 네. 근데 하나 더 나와요. 화산암이라고 또 나와요. 네. 화성암, 화강암, 화산암 세 개. 네. 그건 나중에. 자, 네. 자, 마그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마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지구 내부에서 지각에 있는 물질 또는 멘틀에 있는 물질들이 결국에는 녹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용융된 물질을 우리가 마그마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하에 있는 지각이나 멘틀 물질이 녹은 건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액체가 전부 되겠죠? 용융이 되면. 그죠? 네. 근데 사실 마그마라는 거는 기체 성분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네. 기체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마그마라고 부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바닷속에서 물고기 살고 있죠? 걔네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물속에 산소가 녹아 있으니까 숨 쉬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액체 속에 기체가 같이 녹아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그마는 액체 플러스 기체로 되어 있는데, 이, 네. 인제가 산소가 녹을 수 있으면 산소가 얼수 있네요. 아, 네. 산소가, 고체 산소가 가능하죠? 네. 어디서, 우리 실제로 볼수 있는 데가 있어요. 로켓 발사하는 데 보면은 로켓 주변에 하얀색 있죠? 그게 다 액체 산소예요, 그게. 아, 고체 산소. 액체 산소, 고체 산소들. 영하 180도, 190도 막 그래요? 자. 어쨌든. 아, 근데 고체는 좀 보기 힘들겠다. 액체일 거예요, 보통. 자, 어쨌든 계속하면은 이 용융물질이 액체 플러스 기체인데, 얘가 여러분들 마그마가 우리 땅 밖으로 뿜어져 나오면 보통 뭐라고 불러요? 용암이라고 부르죠. 용암이라고 하는 게 마그마랑 조금 다른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가스 빠진 거. 네, 용암이 분출을 하면은요, 마그마가 땅 밖으로 분출을 하면은 이 분출을 하는 과정에서 보세요. 여기가 마그마는 얘가 분출을 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용암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용암인데, 기체 성분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용암은 뭐냐? 땅 밖으로 하는 게 용암이 맞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기체 성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순수한 액체 성분만 있는 것이 용암이고요. 그럼 이 빠져나온 기체를 뭐라고 부를까요?
1학년 때 배웠는데, 그렇죠. 화산가스라고 부르죠. 화산가스. 네. 화산재는 고체 물질이고, 그래서 화산가스가 되는 거고, 그 화산가스가 빠져나가고, 남은 액체 성분만을 우리가 보통 용암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마그마에는 여러 가지 액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약간 혼합물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서로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섞여 있는 상태면은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많이 녹아 있겠죠. 그래서 이 화학 물질에 따라서 이 마그마의 종류를 좀 구분을 해주는데, 마그마의 종류. 이 마그마의 종류는 성분들 중에서도 딱 한 가지 성분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바로 SiO2 함량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자, SiO2라는 거 여러분들 작년에 배우셨죠? 빠졌어요. 네. 시험 범위에서 빠졌었지만 SiO2라는 거 화학적으로 읽으면 뭐예요? 이산화규소. 그렇죠? 이산화규소 성분이에요. 이거를 지구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석영이라고 하는 물질이었어요. 석영. 석영이 어떤 물질이었어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요. 자, 석영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유리의 주성분이라고 했었죠. 유리 만들 때 쓰는, 그래서 유리의 주 성분이고요. 이 석영 자체가 보석으로 쓰이게 되면 이제 보석 크리스탈이 바로 석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석영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지구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 지각이나 멘틀 지역에는 이 SiO2가 굉장히 많다고 여러분들 작년에 배우셨어요. 그죠? 그죠? 네. 기억 안 나면 뭐 그런 연이 해서요. 자, 그래서 이 SiO2 성분이 가장 많은데, 이 SiO2 성분이 어떤 마그마에는 조금 더 많고요, 어떤 마그마에는 조금 더 적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마그마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줍니다. 세 가지. 자, SiO2가 가장 적은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불러요. 외워야겠죠? 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현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은 이름 들어보셨죠? 네. 어디에 많아요? 우리나라 제주도에 많죠. 네, 얘는 SiO2가 적습니다. 그래서 시커먼색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었어요. 네, 네. 네. 현무암질. 그 다음에 현무암질보다 SiO2가 조금 더 많은 마그마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안산암질이라고 부릅니다. 안산암질이라고 부르는데, 요 안산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우리나라 안산은 아니고요, 경기도 안산이 아니고, 이건 안데스 산맥이란 뜻이에요. 안데스 산맥. 그러니까 영어예요? 네. 어떻게 보면 안데스 산맥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네. 저기 산 쪽. 칠레 쪽. 저기 맞아요. 칠레 쪽 맞아요. 남아메리카에 있는 그 세로로 길게 생긴 산맥이 안데스 산맥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주성분이 얘라서 이름을 골고루 붙였어요. 참고로 현무는 어디서 붙이냐면 일본의 현무동굴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일본 거예요. 일본 이름이에요 이거. 우리나라식으로는 현무라고 부르고 일본식으로는 겐부도라고 부르거든요. 네. 거기서 갖고 온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유무남지라고 부릅니다. 유무남지. 그래서 얘가 SiO2가 가장 많고요. 같은 말로는 화강암질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들 화강암이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요게 가장 SiO2가 많은 종류의 마그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마그마라고 하는 거는 요 이름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SiO2가 이쪽이 가장 많고 이쪽이 가장 적은 그런 종류의 마그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그마의 종류까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우리가 앞에서 결국엔 판구조론이든 플룸구조론이든 따질 때 결국엔 마그마가 생성되니까 화산이 일어나고, 이 화산 폭발로 통해서 결국엔 새로운 해양지각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예요. 오늘 핵심 내용을. 그래서 마그마의 생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그마 생성. 자, 마그마가 만들어지려면 궁극적으로 기존의 암석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융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생성은 기존의 지각이나 멘틀 같은 지역에 있던 암석들이 용융이 되는 거죠. 용융. 그래서 용융이 돼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암석은 여러분들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에 어떤 상태에 해당해요? 고체요. 그렇죠. 얘는 고체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암석은. 그렇죠? 마그마는요? 액체. 그렇죠. 기체가 약간 섞여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액체 모양 형태죠? 그러니까 이 마그마는 액체 상태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마그마라고 하는 거는 고체가 액체로 녹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얘기를 해볼게요. 고체가 액체로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온도를 올려요. 온도를 올려서? 녹이면 돼요. 그죠? 그 녹는 온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녹는 점이죠. 즉, 여기에 해당하는 온도가 녹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어느 점? 또는 어느 점? 같은 온도죠? 네. 근데 이제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녹는 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겠죠? 반대로 되면 어느 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녹는 점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녹는 점. 물 같은 경우엔 정확히 알고 계시죠? 네. 얼음에서 물이 달라면 몇 도? 0도씨까지 올리면 얼음이 녹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암석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어느 정도의 녹는 점에 다다르면 마그마가 되겠죠? 네. 일반적으로 녹는 점이 어떠냐면 암석의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800도에서 1400도 정도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이 정도 온도에서 녹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결국 마그마를 만들려면은 암석을 뜨겁게 달궈서 녹는 점까지만 도달시키면 무조건 마그마가 되겠죠. 네. 그러면 핵심은 뭔 거예요? 지구 내부에서 무슨 온도까지만 달성시키면 되는 거예요, 암석을? 녹는 점. 그렇죠. 녹는 점까지만 달성을 시키면 무조건 마그마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이 녹는 점까지 도달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는 결국 이제 암석이, 즉 고체 상태인 암석이 액체 상태인 마그마로 녹는 점에 도달을 하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체가 액체로 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일 거예요. 그죠? 바로 온도를 올려서 녹는 점까지 도달시키는 거. 그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온도를 높여가지고 녹는 점까지 도달시키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방법이죠? 네. 네, 근데 저기 맨 뒤에 좀 깨워주세요. 네. 자고 있었네. 모르는. 네. 그래서 온도를 올려가지고 녹는 점까지 녹이는 방법이 가장 흔할 텐데 실제로 지구 내부에서는 이 경우가 가장 안 흔해요. 이 경우가 가장 희귀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면 뭐냐? 다른 방법으로 암석을 녹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방법들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압력을 낮추는 거예요. 압력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낮춰가지고 얘가 만드는 건데, 그럼 뭐냐, 이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얘가 내가 액체인데, 액체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얘한테 굉장히 강한 압력을 내가 막 줘요. 그러면 그 압력 때문에 얘가 마음대로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그래서 고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너무 강한 압력 때문에. 근데 지구 내부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한 압력을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압력을 딱 줄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자들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액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압력을 낮춰주면. 그 이유는 지구 내부가 워낙 강한 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이 여러분들 좀 독특한데,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거예요. 다른 물질을 첨가해서 어떻게 하냐면 녹는 점 자체를 낮춰주는 겁니다. 네. 자, 요게 바로 세 번째 방법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얼음 만들 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얼음을 만드는데 내가 그냥 물이 있고요, 소금물이 있어요. 둘 중에서 누가 더 낮은 온도에서 얼어요? 그냥 물. 소금물. 그렇죠. 답은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네, 그냥 물은 0도씨에서 옵니다. 그죠? 근데 소금물은 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까지 가야 얼어요. 네. 오케이? 바닷물이. 네, 그런 상태. 그러니까 바닷물이 기본적으로 영하권에서 잘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거꾸로
소금 물 얼린 거랑 그냥 물 얼린 거가 있어요. 둘 중에서 온도를 똑같이 높여봅시다. 그럼 누가 먼저 높겠어요? 1번 물. 소금물. 그치. 소금물 넣은 게 더 빨리 녹겠죠. 네. 더 낮은 온도에서 녹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 그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녹는 점이 더 떨어집니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녹여주는 방법인데, 이거를, 이거는 어떻게 해주냐면,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실상, 암석에다가 물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섞어주면 녹는 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방법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요 1번이 가장 쉽고 흔하지만 실제로 지구 내부에서는 이 방법보다는 2번이나 3번 방법으로 더 많이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방법은 요 2번 방법이에요. 2번. 압력을 낮춰서 마그마 만드는 방법. 그래서 요 방법이 가장 흔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한 과정을 이제 봐야겠죠? 그 과정이 여러분들 교과서 30쪽, 교재 20쪽에 있는 커다란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커다란 그림에다가 별표를 치십시오. 네. 네. 이 그림은 워낙 유명한 그림이라서요. 모의고사 이런 데나 중간고사 같은 데 거의 100% 출제가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중간고사에도 나오겠죠? 네, 이 그림 나올 그림이에요. 그림 바뀌어서 나오나요? 아니요. 이 형태를 바꿀 순 없어요, 이거는. 네, 거의 못 바꿉니다. 물론 이제 수능 같은 데 가면 이제 치사하게 바꿀 수도 있는데, 중간고사에서는 잘 안 바꿔요. 그쵸.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죠. 근데 어떻게 바꿔와요. 대학 교수님들이. 네. 네. 밥 먹고 자. 그런 것만 하는 밥 먹고 그런 것만 하니까.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프 보실 땐 가장 먼저 가로축, 세로축을 봐야 되죠? 네. 자, 가로축 이름 뭐예요? 온도. 온도. 그렇죠. 가로축은 온도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갈수록 큽니까? 오른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온으로 표시를 했고요. 세로축은요? 깊이. 깊이죠. 깊이. 깊이는 어느 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집니까? 아래쪽으로. 네. 아니 그냥 깊인데 왜 세로축을 위로 안 솟고 아래로 쏟았을까요? 이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가는 깊이가 그렇죠. 깊이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잖아요. 땅 속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 쉬워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럼 만약에 치사하게 되면 이거를 반대로 위로 올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좀 치사 반스긴 합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돼요. 네, 맞아요. 돌리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표시할 거냐면 결국엔 깊이에 따른 온도를 표시해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요. 당연히 지구 내부 갈수록 올라가죠? 이건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뭐 방사선 분계니 뭐시기니 해가지고. 그래서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 온도 값이 여러분들 거기 그림 보시면 빨간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빨간색 실선. 저는 여기서 흰색으로 그릴게요. 요렇게 생긴 것. 하나 보이시죠? 예, 얘가 거기에 써 있듯이 지하 온도 분포라고 써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자, 그러니까 뭐냐? 깊이가 점점 깊숙해질수록 온도가 올라가죠? 근데 보니까 여기 땅 근처에서 확 올라갔다가 점점 조금씩 올라가는 양상을 띠네요. 그죠? 예, 뭐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하 온도 분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깊이가 만약에 요 정도 깊이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암석의 기본 온도는 요 온도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마그마 만드는 걸 봐야 되니까 마그마가 되려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암석의 온도가 녹는 점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녹는 점을 표시를 할 거예요. 녹는 점. 자, 녹는 점을 표시를 할 건데 이 녹는 점은 우리가 두 가지로 표시를 할 겁니다. 마그마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현무암질 마그마하고 안산암질, 유문암질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네. 이 중에서 안산암질은 빼고 나머지 두 개를 지금부터 표시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현무암질 볼게요. 현무암질. 현무암의 녹는 점은 어디로 그려져 있냐면 거기에 파란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파란색 실선. 자, 거기에 보시면 파란색 실선을 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죠. 대략. 그쵸? 네, 정확도가 떨어지긴 한데.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물이. 물이. 그렇죠. 그렇죠.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요 말의 뜻을 좀 볼게요. 먼저 일단 물이 이때 없대요. 그렇죠? 물이 안 섞여 있는 케이스예요. 왜 굳이 여기서 물이라는 말을 썼냐면 얘 때문에 쓴 거예요. 얘. 물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녹는 점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멘틀의 용융곡선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는데 멘틀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근데 이 멘틀은 결국엔 녹으면 무슨 마그마가 되냐면 얘가 사실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무암질 마그마의 용융곡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멘틀의 용융곡선 자체가 그래서 멘틀 지역은 현무암질 마그마의 용융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할게요. 지금 지하의 온도는 요 흰색 실선이고요. 녹는 점은 지금 요 파란색입니다. 그죠? 어쨌든 녹는 점도 보니까 깊이가 깊어질수록 녹는 점이 더 올라가죠. 왜냐하면 압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압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암석의 온도랑 녹는 점이랑 비교하면 지금 누가 더 같은 깊이에서 온도가 높습니까? 용융곡선 쪽이 좀 더 온도가 높게 네.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안 녹는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 상태에서 녹는 점까지 도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암석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녹을 일이 없죠. 네. 네, 그래서 녹는 일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고체 상태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암석을 녹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녹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자, 첫 번째 방법은 이 세 가지 중에 별표 친 요 2번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2번 방법. 자, 여기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암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암석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갑자기 올라가요. 이렇게. 깊이가 얕아지고 있죠. 그죠? 깊이가 얕아지니까 즉 물질이 상승하더라 이거예요. 온도를 유지해가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깊이에서 녹는 점에 딱 닿게 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암석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 교재에 검은색 동그라미 1번으로 써놓은 거 보이시죠? 네, 교과서에선 2번으로 그려놨는데 전 여기서 1번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요 첫 번째 방법, 요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멘틀 물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상승을 한 거죠.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상승을 하니까 받는 압력의 크기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멘틀 상승으로 인해서 압력이 줄어들게 되고 이 줄어드는 압력으로 인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마그마는 무슨 종류의 마그마인가요? 했더니 무슨 종류의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그렇습니다.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해서 압력을 적게 받아서 녹게 되는 과정인데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연약권 상승도 있고 뜨거운 플룸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연약권 상승이나 뜨거운 플룸이나 굉장히 지구에서는 흔하고 큰 규모의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방법이 가장 흔하다는 거예요. 지구에선 마그마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멘틀 상승으로 압력을 낮추는 거 요게 가장 흔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볼게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기선 요거예요. 3번. 다른 물질 첨가해서 녹는 점 낮추는 거. 자, 뭐를 첨가하느냐 했더니 여기서 보통 여러분들 다른 물질이라고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전적으로 물을 첨가해 주는 거예요. 물. 그래서 물을 섞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여러분들 거기 교재 그래프에선 파란색 점선으로 그려진 거를 지금부터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 기본적으로 멘틀 물질의 용융곡선은 요랬습니다. 네. 물을 안 섞었을 때 물을 섞어주면 어떻게 되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물질 첨가하면 녹는 점이 낮아진다 그랬죠? 네.
어떻게 낮아지는지 했더니 새롭게 곡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이 바뀝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얘는 물이 포함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죠? 물을 포함을 안 했는지 했는지. 그쵸? 그래서 물을 섞어주면은 원래 이 깊이에서 용융 요 정도였는데 얘가 이만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어떠냐? 여기에서도 용융 온도가 요 온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용융 곡선의 온도를 낮춰줬어요. 용융 온도를. 즉, 녹는 점에 내렸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지점에서 물이 포함됐어요. 이제는. 그랬더니 지하 온도는 이만큼인데 녹는 점은 이만큼입니다. 누가 더 높아요, 이젠? 지하 온도가 더 높죠? 그러면 녹는 점보다 지하 온도가 높으니까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섞어버리면 둘이 만나는 지점 여기 보이시죠? 여기보다 아래 지역에서는 싹 녹아버립니다. 암석들이. 그래서 물만 첨가해주면 이렇게 녹아버리는 게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선 2번 방법으로 써놓은 거죠. 요거. 그래서 2번 방법이 되고요. 이 2번 방법이 바로 물을 공급해줘서 물을 공급해서 용융점, 즉 녹는 점을 낮춰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용융점을 낮춰주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무슨 종류의 마그마일까요? 그렇죠. 똑같이 연모함질이죠. 왜? 용융곡선이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멘틀의 용융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애도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실제로 물이 들어가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땅속으로. 네. 네. 어디냐면 수렴형? 네, 수렴형 경계 해구. 해구에선 바닷물이 이렇게 약간씩 스며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이것도 굉장히 흔한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방법보다는 모르던 방법이 좀 더 흔하게 지구에서 마그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